대합실과 편의시설 면적을 늘리기 위해 노후 역사 증축을 진행 중인 전주역. 15년 동안 승객이 2배 넘게 늘었지만 역사는 42년 전 그대로라는 지적에 지난해 5월부터 4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택시 외에는 자가용 진입이 금지되면서 이용객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고 임시 주차장까지 이동도 쉽지 않아 불편이 큽니다. 딱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점이 불편한 것 같고 택시들도 막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하고 빨리 끝내야 좋은. 전주시가 당초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시점은 내년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정 진행률은 수개월째 20%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증축된 역사 아래 8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경관심의 과정에서 역사 뒤쪽에 지상주차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가철도공단의 설명입니다. 기존 예상보다 1년가량 미뤄진 2026년 하반기에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용객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공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전주시 등은 대책 마련에 고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장 쪽에 임시 주차장 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철도공단에서 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긴밀히 협조해서 공사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당장 공사 진행에 문제는 없다지만 예산 문제도 향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기존 사업비 450억 원은 역사 증축 계획이 나온 2018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가철도공단 측 입장입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재 계획보다 전주역 증축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 몇 번이나 공사 중인 역사에서 귀성객을 맞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